시장에서. 근데 잘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이게 과연 붐업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. 이게 붐업과 또 연관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이 교통, 숙박 문제, 예전에 88올림픽의 어떤 그 자원봉사 홈스테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면 이제 또 서울에서 어떤 셔틀, 관광 셔틀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. 대략 지금 한 3만 실 정도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. 배우도시까지 합해서 4만 3천 실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요. 숙박 문제는 뭐 숙박을 못할 정도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. 이번 학예 휴가철에도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뭐 40만 원, 또 어떤 경우에는 막 60만 원 이렇게 숙박 요금이 막 올라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. 심지어는 100만 원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호텔이냐 물어보니까 아, 모텔입니다. 이래요. 그래서 야,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냐, 이거. 근데 이게 이제 그 관광지에서 이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법이나 이런 걸로 강제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도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고 또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그 관광업계, 숙박업계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올림픽에 왔다가 엄청나게 그 우리 용어로 하면 바가지 요금을 내고 간 것 때문에 인상, 지금 말씀하신 인상이 안 좋게 되면 정말 큰 잔치를 준비하고 난 뒤에도 한국에 대한 나쁜 평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. 근데 이 베이징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가보면 교통 문제라든가 숙박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또 평상시 요금보다 몇 배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또 거기 숙박을 하고 오는 그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도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저희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교통은 12월에 강릉까지 KTX가 개통이 되면 1시간 한 10분 이내에 강원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또 지금 K트래블 버스 같은 것들이 이제 운행되면 어떻겠냐는 제안 같은 걸 받았습니다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면 굳이 꼭 강원도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도 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서 교통과 숙박의 문제를 꼼꼼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. 또 음식점 문제까지도 지금 저지난주에 조직위원장과 강원도 지사와 함께 만나서 이제 점검을 하면서 식당의 그 입식 테이블이 마련되는 문제를 강원도가 좀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지원하고 교체하고 외국인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입식으로 식당을 바꾸는 문제나 그 다음에 관광지 안내와 메뉴판 이 모든 것들을 외국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조직위와 강원도가 꼼꼼히 점검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고요. 그런 점검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